최악의 지진이 덮친 모로코. 하루아침에 이웃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아픔. 아이들에겐 더 감당하기 힘든 상처일 텐데요.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어른들이 삽을 들었습니다. 지난 8일 치명적인 지진이 강타한 모로코 아미지미지. 3천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모로코 전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입니다. 온 마을이 뒤집히고 전체 주민의 5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는데요.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고 할 일 없이 이재민 캠프로 모여든 사람들.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놀 곳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아이들의 눈동자는 설렘으로 가득한데요.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재난을 겪은 아이들. 신나게 뛰놀며 아픔도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